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춘우입니다. 지금 60입니다. 지금 사다리차 하고 있습니다. 그 IMF 끝나고 이 일에 뛰어든 거는 이제 IMF 끝나고 뛰어들었죠. 그럼 한 30대 후반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. 그 한 거. 그 IMF 때 정말 어려워가지고 이삿짐 그 임무로 일을 하게 갔는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애들도 이제 한참 돈 들어갈 시기고 그래서 임무로 일하러 가갖고 결국은 또 이삿짐을 차리게 되었고 또 이삿짐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들어가는 내 인태는 내 개인적으로 그 사다리가 낫겠다 싶어 또 사다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. 내만 힘들면 관계없는데 또 인력을 구하고 또 뭐 또 견적 문제도 있고 그 그래갖고 내 혼자만 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또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일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아 이 사침 사다리차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래 이제 사다리차를 하게 됐어요. 그 뭐 돈이 있어가 사다리차를 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차를 중고로 사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. 돈을 뭐 좀 동생한테 조금 줄라 하고 그래가 중고를 사가지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직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. 예전 내 시작할 때 같으면 일하는 날이 뭐 명절 뭐 또 특별한 날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날씨의 변동 없이 뭐 거진 일로 다 했죠. 옛날에는. 근데 뭐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 옛날에 뭐 3분은 1도 못 하는 편이죠. 그 이제 건설 현장이나 뭐 인테리어 공사 또 현장 쪽에 일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 지금 저뿐만 아니고 요런 지금 개인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. 하여튼 보니까 우리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나가면 뭐 오전 얼마 오후 얼마 이 금액이 아니고 그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받으니까 그 뭐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차가 내 차인데 20층까지 되는데 그냥 막 낮은 층 높은 층 구분 안 하고 이래 왔다 갔다 하면 한 발이 왔다 갔다 하면 지금 뭐 거짓말 안 한다 못해 울산 그 단가로 평균을 치면 한 발이 한 15만 원 정도 치여요. 15만 원. 차 기름값 빠지지. 뭐 물론 뭐 차는 가만히 안 오면 기름 안 먹고 일하면 기름을 먹는다만은 그 기름값 있죠. 우리 차 보험료도 무시 못 하잖아요. 보험료가 뭐 엄청나잖아요. 엄청난 보험료를 내고 있고 예전에 오래됐어요. 막 내가 장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원래 사람을 태우면 안 되는 장비라요. 이거는 그 당시에는 막 아무리 타지 마라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삿짐 타고 가면 막 우리 집 내려다 보면 그래요. 막 어떤 데 사람이 또 타고 있어요. 거기 막 그래가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뭐 허다했어요.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타라 해도 본인들이 다 안 타죠. 우리 또 타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들이 안 타죠. 그러고 뭐 또 그런 사고도 또 한 번씩 일어나는 거를 또 저 외부에서 그 우리 뉴스를 해가 한 번씩 접하니까 그거는 이제 안전에 대기 이제 우리 또 많이 신경 쓰죠. 신경 쓰고 우리 그 돌풍이라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또 확 왔다가 또 한 번 살 안 불다가 또 싹 지나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조금 바람 막 세고 뭐 바람이 강하면 작업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적은 없었는데 그 예전에 한 번은 이제 그런 거는 있었죠. 짐을 내루다가 바람이 와갖고 완전히 짐이 다 쏟아질 정도로 바람이 와가 정말로 등골이 오싹하고 막 식은땀이 촐 정도로 놀랬는 적은 있죠. 가끔 놀래. 아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 차를 접어야 장비를 이제 뽑았다가 다시 접어야지 접어가 작업을 안 해야죠. 그 이게 이제 정년은 없죠. 그 저 정년은 없는데 그것도 이것도 나이가 들면 또 그렇잖아요. 이 차가 뭐 자가용도 그 운전면허증도 반납하는 그런 저거에 시대에 지금 이런 장비를 갖다가 나이 들어가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. 예를 들어가지고. 그러면 정년은 없어도
어느 시점 되면 놔야 되는 거지, 이게. 우리가 뭐 고령사회다, 이래 저거 하지만은, 이런 장비를 갖다가 뭐, 70, 80까지는 할 수가 없죠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. 아, 저한테는 둘도 없는 고마운 차죠. 이게 이 장비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웃게 만들었죠, 지금. 웃게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, 하여튼. 아,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차라고 생각합니다. 뭐,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고, 또 애들 공부도 하시키고, 거기 성과고, 또 애가 둘인데 한이는 출가도 시켰고, 거기 성과라면 성과고, 그, 이제 뭐, 저도 뭐,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까지 혼자 뛰어다니면서, 뭐, 열심히 했죠. 열심히 해가지고 애들 공부도 하시키고, 뭐, 그렇게 됐습니다. 하여튼. 뭐 위험한 것도 못 느꼈어요. 못 느꼈는데, 뭐,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, 뭐, 가슴 조이고 살았겠죠. 뭐 그 일하는 거 한번 보고 못 보겠다면서 그러더라고. 뭐, 그러고, 뭐, 저희 집사람, 뭐, 건강해지면 좋겠고, 뭐, 다른 건 없습니다. 다른 건 없고, 요 주위의 사람들 다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.